아니라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삼룡, 구봉서, 서영훈, 이기동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질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평균적인 삶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비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배삼룡은 그 특유의 개다리 춤과 바보스러운 연기로 모든 사람들을 웃음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음. 그는 1946년 유랑 악극단의 연습생으로 있다가 대역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60여 년 동안 코미디 한 길만 걸어갔습니다. 웃음이 결핍되었던 어려운 시절, 웃음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화관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삼룡의 코미디 연기를 보면 어딘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기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인다. 나를 우습게 만들어서 남을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바보 연기는 나는 당신만 못합니다. 나는 매사가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서 보는 사람들을 다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웃음의 바이타민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경계심이 풀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보다가 더 똑똑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보다 못해 보이고 아예 모자라 보이려고 평생을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로하고 그것이 상대를 긴장을 풀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가게 주인은 너무 똑똑하면 돈을 못 법니다. 약간 어리숙해야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손님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스름돈도 10불 줘야 되는데 20불을 주면은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상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늘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와서 기쁨의 잔치를 열자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웃어보자,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위로가 있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친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빌립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네엘을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와서 보라는 come and see라는 그 말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은 나사렛 시골 칸추리에 무슨 도대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냥 와서 보라는 실증적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인간성의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일단 만나봐야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사랑해서 오셨다.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로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도선 인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의 삶의 전체가 말씀이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죄인이 아예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은 감상이나 낭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인데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잃었던 양심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찾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뭔가를 찾습니다. 감사를 찾습니다. 사랑과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었던 건강을 찾습니다. 잃었던 재물을 다시 찾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없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누구든지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이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은 성격이 퍽 조심스럽고 소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는, 쉽게 결단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좀처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편견과 부정이 많았던 사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항상 현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제1의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것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온 것 보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제 탕자가 오늘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 뭐 있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배너를 쓴 루 월레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의 친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생애가 다 달라져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묘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교회에 와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자를 보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픈 사람 보면은 배불리 먹게 해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어 풍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같이 잡수신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그 어떤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저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집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마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민족주의자, 탈취자로 대표적인 아주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당시 세리들을 간음자, 방조자, 아첨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붙어서 권세를 얻어서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걷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마타라가 마태에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에 마태는 감격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예나 채통이나 아니면은 위신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위치를 바꿔놓고 서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의 처지에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고난의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공동 생활권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데서 시작해서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주는 일, 기쁨 주는 일, 잘 되게 하는 일,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일, 평안을 주는 일, 웃게 하는 일,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성공해야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베세다 광야에서 5천명 이상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할 때에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나누어 줘도 부족하겠습니다. 머리가 팽 돌아가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증거를 찾았던 사람이 빌립임.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 가치가 모든 것이 다 싹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다네엘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보고 예수를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말의 논리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생, 변화된 모습, 변화된 생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와서 봐라. 뭐를? 변화된 내 모습을 봐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를 와서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하고 남을 웃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봐라. 이것이 우리들의 메시지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신경질을 내고 안 된다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따지고 골프 치면서 속이기나 하고 장사하면서 바가지나 씌우고 나쁜 짓이나 하고 뭐 그러면은 전도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남편에 대해서 막 흉을 보더니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호락말코 같은 놈이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삽니까?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혼하라고 하느냐. 아니 그렇게 싸우니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하는 말이,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싸우세요. 일찍이 선지자 하박국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변화된 믿음의 삶이 바울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다시 어거스틴에게 전파되고 다시 루터에게, 다시 칼빈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전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란 걸, 사랑이 무엇인가를, 평안이 어떤 것이란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이라는 게 뭐라는 거, 감사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향해서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잘 돼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도, 이 땅의 복도,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상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유 위에 두시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교회 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교회 보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지고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고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김욱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근처에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했는데 너 왜 안진뱅이 보고 그냥 지나다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일찍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안진뱅이에 가서 주위를 헥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뭐요? 너무 창피해서 그 시로 교회 와서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그 안진뱅이에 가서 그를 일으키고 평생 능력의 종으로 살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각양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을 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